오케이. 문법 문제 두 가지. 비교급에서 문제 하나, 그리고 최상급에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다음 관로 아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읽어보면 Russia is larger than Canada. Canada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The building is much taller than than the tower the town.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Which are bigger, watermelons or apples? 해줘야 되겠죠. 1번 Russia is larger than Canada의 뜻은 러시아가 더 크다, 뭐보다? 캐나다보다 라는 뜻이고, large의 비교급은 larger 해야 되겠고, 최상급은 larges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냐? Which country is larger? Russia or Canada. 그렇죠. Which country is larger? 어느 나라가 더 크니? Which country is larger? Russia or Canada? Russia is larger than Canada. 라고 물어봤고, 대답했겠죠. 그러니까. Okay, 그 다음에 The building is much taller than the tower. 의 뜻은 그 건물이 훨씬 더 크다. 그렇죠. 더 높다. 뭐보다? 그 타워보다, 그 탑보다 건물이 훨씬 더 높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만약에 그 건물은 매우 높다 이런 표현이었으면 the building is very tall 이랬겠죠. 됐습니까? tall은 무슨 급? 원급이라고 하고요. taller는 무슨 급? 비교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급을 강조할 때는 very나 so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very나 so 뒤에는 원급이 와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더 높은 이란 뜻이니까 비교급이고, 매우 더 높은이다, 훨씬 더 높은이다, 훨씬 더 높은이다 했고요. 훨씬 몇 종 세트? 훨씬 much far still even around 됐습니까? 5종 세트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모두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much taller, still taller, even taller, a lot taller, far taller. 됐습니까? 훨씬 5종 세트. 오케이. 그래서 왜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냐?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which is bigger, watermelon or apples? 했으니까 우린 대답을 할 수 있죠.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Watermelons are bigger than apples 하면 되겠죠. Watermelons are bigger than. 여기에다가 뭘로 될까? Fruits. 그렇죠. Fruits를 넣을 수 있겠죠. Which fruits are bigger? Watermelons or apples? 둘 다 뭐다? 과일이다. 됐습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최상급에서 관련된 문제. 잠시만요. 최상급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문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랍니다.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면 되겠네요. She is the tallest in the dancing team. She is the tallest in the dancing team. 그 다음에 Fred? Fred runs the fastest of all the learners. 그렇지. Fred runs the fastest of all the runn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This sports car is the most expensive in the showroom. 자, 그러면 she is the tallest in the dancing team의 뜻은 그녀가 키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됐습니까? 어디에서 그 dancing team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려니까 요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면에 Fred runs the fastest. Fred가 뭐한다? 가장 빠르게 뛴다. 달린다. 모든 달리기 선수 들 중에서 누구누구 들 중에서니까
이렇게 하고 복수명사죠. 어디 어디에서 할 때 in 단수명사, 누구 누구들 중에서 할 때 of 복수명사, 내 친구들 중에서 of my friend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of the friend of my friends 이런 식으로 of 플러스 복수명사 하면 누구 누구들 중에서고요. in 어디 어디 하면 어디 어디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비싸다 했고요. 그 다음에 in the showro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도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전시장에서란 뜻이죠. 전시장에서 이 스포츠카가 가장 비쌉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최상급에 대한 얘기 맞고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꺼내 주셔야죠. 자, 본문 수업은 먼저 순서가 형광펜 칠해놓고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왜 칠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 다음에 형광펜 칠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내용 파악하고 클래스 카드로 되새김질하고 심화 프린트로 되새김질 한번 더 하죠. 오케이. 제목도 늘 중요합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Which freezes faster, hot or cold water? Which water가 생각됐겠죠. Which water freezes faster, hot or cold water?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다? Cold water라고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야, 어느 거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0도 이하가 되면 얼기 시작하는 거니까 마치 달리기로 따지면 이게 결승점이 몇 도야? 결승점이 0도시잖아. 됐습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뜨겁고 이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지는 달리기라 치면, 그러면 당연히 출발선이 어디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울수록 빨리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출발한 애라, 여기서 출발한 애라 당연히 얘가 더 빨리 도달할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무슨 워러고 핫워러고 얘는 콜드워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신기하게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느 속도 어느 거를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뭐 온도가 낮아지는 그래프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인 모양이죠.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됐습니까? 오케이. 저도 신기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일단 시작부터 제목부터 뭐가 보이냐면 막 이런 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의 주요 대아파트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만나봤던 거죠. Which country is larger, bigger? 러시아 or 캐나다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목은 어느 것이 더 빨리 얼까? 뜨거운 물일까? 차가운 물일까? 라고 묻고 있고, 보통 뭐라고 대답하는데 I think 이러겠죠. I think that cold water freezes faster than hot water 라고 할 것 같은데 대답이 In fact, actually hot water freezes faster than cold water 가 답이 되는 거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문장 읽어볼까요?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됐습니까?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됐습니까? 뭐뭐로 시작하다가 뭐예요? Begin with이죠. 전치사 여기에 with 자리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뭐뭐로 시작하다는 begin with. 근데 왜 begins냐? 됐습니까? 오케이. Curiosity의 뜻은 뭐죠? 호기심. 오케이. 이 자리에 혹시 curious가 있으면 왜 curious는 못 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 begins with curious가 아니고 왜 begins with curiosity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curious는 뭔 뜻이야? 호기심 있는. 그렇죠. 얘는 품사가 뭐예요? 어떤 시 형용사죠. 이 자리에 curious가 있으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과학이 뭐 한다? 시작한다. 뭐로 시작한다? 호기심으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선 뭔 뜻이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윗의 세 가지 뜻 다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 중에 뭔 뜻이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번 문장 읽어볼까요?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ask yourself why and how. 됐습니까? 뭐 when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얘기 하겠죠. 2학년이 되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지금은 1번이냐 2번이냐. 어? 이번에는 curious가 있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의 어떤 부분을 조금만 고쳐주면 이 자리에 curiosity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curiosity를 쓰지 못하죠. 어떻게 하면 curiosity를 쓸 수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은 요 녀석. Ask yourself why and how. 왜 you를 하면 안 되는지. Ask you why and how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어가 보이죠?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다? Be interested in. 그건 뭐뭐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같고요.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다? Be curious about. Be curious about이죠. 됐습니까? Be curious about이라는 수어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why and how, why and how, why and how. 내용 파악으로 why 하고 how 여기에 뭐 what이 들어갈 거냐, which가 들어갈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뭐 when이 들어갈 거냐, where가 들어갈 거냐, 뭐가 들어갈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Why and how 해석하면 네가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을 때 네 자신한테 물어보래요. 뭘 물어보래요?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왜 그런지 생각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왜 그런 거지? 어떻게 저렇게 된 거지? 이런 걸 보고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몰라요? 이런 거를 하는 마음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그렇죠. 됐습니까?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걸까? 어떻게 저렇게 된 거지?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 뭐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3번 문장 읽어볼까요? 3번 문장 That way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하고 있죠. That way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됐습니까? 자, That way 뜻이 나와있죠. 저런 식으로 라는 뜻이죠. 저러한 식으로, 저러한 방법으로. 근데 저러한 방법이 뭔데? 저런 방식. Ask yourself why and how. 영어로 그러면 that way 대신에 뭘 써놓을 수 있는지. 됐습니까?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무엇을? 위대한 것들을. 됐습니까? Okay. Discover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이고요. can에 대한 얘기 하겠죠. can이 요청인지, 추측인지, 능력인지,
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can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요청인 경우하고 추측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능력인 경우에 따라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 문장 계속 갈까 말까. 우리가 덩어리 짓잖아. 어떤 한 덩어리 묶어줄 수 있는 덩어리 묶어주는데 4번 문장 계속 이어지는 아니요. 내용이 아닙니까? 헤이 나는 이를 내요. 아... 됐습니까? 4번 문장 읽어볼까요?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curious teenager in Africa. 됐습니까?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curious teenager in Africa. 오케이. 여기에 here are가 아닌 이유. 여기에 있다란 얘기할 때 here is를 쓸 때도 있고 here are를 쓸 때도 있죠. 어떨 때 here is를 쓰고 어떨 때 here are를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interested가 왜 못 오고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지. 왜 here is an interested story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Here is an interesting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이야기 할 때 뭐예요? 누구누구의 이야기라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스토리 오브. 그렇죠. 전치사 오브 챙기란 말이에요. 스토리 윗인지 스토리 프롬인지 스토리 폰인지 스토리 오브인지. 누구의 이야기? 스토리 오브. 내 자신의 이야기? 스토리 오브 마이셀프. 그렇죠. 스토리 오브 마이셀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curious teenager in Africa 이 부분 있죠. A curious teenager in Africa 이 부분을 in을 빼고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자 지금 해석하면 여기에 뭐가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누구의 호기심 많은 10대의 어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됐습니까? in Africa의 뜻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란 뜻이니까 이거 인 빼고도 어쨌든 여기 전치사 인도 챙기세요. 됐습니까? 어디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하려니까 뭐 아프리카? in Africa.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는 단어 있죠. 아프리카. 아프리카라는 단어는 코리아 같은 애야? 코리언 같은 애야? 코리아. 코리아 같은 애죠. 이 자리에 아프리칸이 오면 왜 안 되는지 in Africa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in Africa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문장 계속 갈까요? 끊을까요? 아니요. 끊어야죠. 그러니까 1, 2, 4 첫 번째 도입부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그래서 뭐뭐로 시작한다란 뜻은 begin with, 수거 외우시고요. with 비워놓으면 이 자리에 with이 와야 된다는 거 꼭 챙기라 했고요. 그러면 with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볼까요? 뭐뭐를 가진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오. 그래서 뭐뭐를 가진이라는 거 아무거나 하는 말 들어도 돼요. With long hair.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떤 씨가 뒤로 갔네요. 어떤 소녀? 긴 머리를 가진 소녀.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have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동사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소녀 뭐를 가지고 있는 누구 하고 싶대. 뭐뭐를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서 뭐뭐를 가진 뭐라는 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긴 꼬리를 가진 동물들. Animals with long tai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뭐를 갖고 있는 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뭐 뭐뭐를 가진. 또 무슨 뜻도 있나요? 뭐뭐를 사용하여. 어려운 거부터 할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뭐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할까?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이름 되겠네요. Write your name with this pencil. 뭔 소리야? 이 이름을 써라. 이 펜을 사용하여. 그렇죠. 이 연필로 이 연필을 사용해서 너의 이름을 써라.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제일 먼저 배웠던 뜻. 뭐와 함께.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I went there with my friends. 난 거기 갔다. 누구랑 같이? 나의 친구와 함께. 어? 그러면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는 이 셋 중에 뭐라고 보면 돼요? 이거죠. 과학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호기심을 사용해서 시작된다.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호기심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데 과학을 시동 거는 건 뭐다? 호기심. 호기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미래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curious가 못 오는 이유는 wish이 품사가 뭐니까? wish의 품사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호기심 있는으로 시작됩니까? 호기심으로 시작됩니까? 호기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호기심 있는이라는 뜻의 단어가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curiosity가 와야 될 자리다. 이 자리에 curious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안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녀석이 와야 된다. with it. 그것으로 시작된다.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 he나 she나 it이나 they가 된다는 얘기는 그건 그 녀석이 뭐였다는 얘기야? 명사였다. 그렇죠.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s가 붙어있는 이유는 science. 주격 관계, 아니 주격 인칭 대명사 is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죠. 3인칭 단수고 fact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 호기심으로 시작된다는 건 사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무지개가 생기는 걸까를 호기심 가진 사람들이 뭐 어떤 과학적 사실을 발견했어요? 빛의 굴절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죠. 그렇죠? 왜 달은 저렇게 뭐 한 달 동안 모양이 자꾸 바뀌는 걸까라는 호기심에서 천문학이 달을 관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 달의 모양이 저렇게 되는 건 누구의 그림자 때문이다. 지구의 그림자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 호기심이죠. 왜 저렇지? 왜 저렇지? 그 다음에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뭐라고요? be curious about 수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오케이. 뒤에 이제 문장 부호를 안 썼는데요. 그렇죠? 요 뒤에는 문장 부호 당연히 물음표고요. 내가 끊어 읽기를 당연히 요렇게 할 거고요. 이때 when의 뜻은 뭐? 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문장 부호 쉼표고요. 됐습니까? 예, when의 뜻은 네가 그를 만날 때. 그렇죠. 만났을 때 라 했죠. 네가 그를 만났을 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Where will you meet him? 너는 언제 그를 만날 것이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너는 When you will meet him, please give it to him. 그를
네가 그를 만나게 될 때 제발 그것을 주어라. 누구에게? 그에게. 라고 했고 이 세상에 이런 문장은 없다 라고 그랬죠. 왜 그렇죠? Will.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언제 그에게 줘야 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어디 버리장 모렵시.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라는 질문에 언제 네가 그를 만나게 될 때 그 행동을 언제 할 행동이라도 미래에 할 행동이라도 무슨 시제로 대신해야만 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만 한다. 기억나십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보르장머리 없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는 will을 넣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접속사 파트 할 때 이미 했었어. 알겠습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자, 어쨌든 결국 아이고야 결국 결론을 내리면 여기에는 의문문의 어순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평소문의 어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뜻은 누가 뭐뭐 한다 앞에 오면 다짜를 네가 만난다는데 다짜 떼버리고 이렇게 해서 네가 만날 때 만들어버리는 얘를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얘는 접속사, 얘는 의문사. 우리 본문에 있는 you are curious about, are you curious about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배웠던 뜻이 뭐뭐뭐 할 때고요. 네가 뭔가에 대한 호기심을 느낄 때, 호기심을 가지게 될 때. 됐습니까? 자, curiosity를 쓰고 싶어. 어떻게 좀 뜯어고쳐주면 될까? When you have, 그렇지. When you have curiosity 하면 되겠죠. When you have curiosity about something. 자, curious가 뜻이 호기심이 있는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 앞에 못 쓰면 비동사 쓰면 어떻다가 된다 했죠. 그러면 you are curious, 네가 호기심이 있다, 호기심을 느낀다라는 뜻인데. when이랑 합쳐서 네가 호기심을 가지게 됐을 때라는 뜻이니까 have 뒤에 안만 길어봤자 하는 무슨 시 오면 돼? 명사가 오면 되죠. 이름 시. When you have curious about something. 그러니까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다음 중 틀린 것은 해놓고 여기에다가 R을 그대로 놔뒀으면 curious가 맞아. 근데 여기에 when you have로 바꿔놨어. When you have 다음엔 what에 대한 대답. 네가 가지고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어떤을 가지고 있어? 무엇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무엇의 형태가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도 같은 뜻이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You know what I'm saying? 네가 호기심을 가지게 될 때라고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네가 호기심이 생겼을 때라고 해도 되잖아. 어떤 시합? When you are happy 하면 뭐야? When you are happy. 네가 행복할 때겠지. 근데 when you are happy 하고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When you have happiness. 이래도 되겠지. happiness는 뭔데? 행복. 행복이란 명사니까. 네가 행복을 가지게 되었을 때나 네가 행복할 때나 뭐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you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어보는데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기 you를 하면 절대로 안 돼. ask yourself. 네 자신에게 물어봐라. 명령문이죠. ask란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라 했는데 뭘 물어보래요? Why and how? 왜 그런지와 어떻게 그런 건지. 이거 why가 들어가야 되는 거. 여기에 when이나 where나 또는 what이나 who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자꾸 물어보는 걸 보고 curious한 사람이라고 한다 했죠. 호기심이 있으면 왜 그런 거지? 어떻게 저렇게 된 건지? 이런다니까요. 됐습니까? 자, 이거 1, 2, 3, 4, 5 하면 4조 4. ask 뒤에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얘를 보고 아, 뭐라 그래? 아니 그 수여동사 아니 수, 그렇죠 수여동사고 아. 몇형식이다? 사형식이다 그래서 얘를 보고 간접목적어라 그러죠 그러면 how and why는 직접목적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ask A, B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단순하게 간순화시켜서 설명하면 ask A, B 하면 뭔 뜻이야? A에게 B를 물어보다라는 뜻이죠 A 자리에 yourself 있으니까 누구에게? 너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봐라? 왜 그런고?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를 그럼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이게 1, 2, 3, 4, 5 중에서 4라는 거 왜 밝히고 있어요? 4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3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ask why and how yours how yours 거기서 안 나왔어요? 어? ask 물어봐라 뭘 물어봐라 직접 목적어를 땡겨왔어 그렇다면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돼야 되고 전치사 뭐 쓰는 경우하고 뭐 쓰는 경우하고 뭐 쓰는 경우 외워야 돼 to for of to 쓰는 경우 for 쓰는 경우 of 쓰는 경우로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거 했나 이러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ask는 사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뒤로 보낼 때 전치사 뭘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된지 물어봐 누구에게? 네 자신에게 형식 전환입니다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할 때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give A, B A에게 B를 주다 줘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B를 준다 A에게 이건 to를 쓰는 거죠 이처럼 to를 쓰는 게 show 보여주다 show A, B A에게 B를 보내주다 보여주다 show B to A send A, B send A, B 뭐였어? send B A에게 B를 보내준다 라는 뜻이고 send B to A 이런 것들 어떤 게 to를 쓰는가 for 쓰는가 해야 됩니다 지금 ask 나온 김에 사형식이 딱 보이길래 3형식으로 바꿔봤습니다 of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ask yourself why and how는 바꿨으면 ask why and how of yourself 이 자리에 to가 올 거냐 for가 올 거냐 of가 올 거냐 자꾸 물어본다고요 ask yourself ask why and how of yourself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를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를 물어봐라 누구에게 네 자신에게 목적어를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동사가 목적어를 한 개 가지고 있으면 삼형식이라 그러고요 지금처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전부 다 전치사 없이 동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두 개다 목적어가 한 개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면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처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라는 순서로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사형식이라 하는데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때 동사에 따라서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로 나누어서 익혀둬야 한다 했습니다잉 너는 다 했으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너는 지금 내가 가르쳐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that way 저런 식으로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저런 식으로 너는 뭐 멋진 것들을 discover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을 쓰면 that way 뭐 저런 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저런 식으로 라는 말은 그렇죠 아까 잘했죠 우리말로 그래서 왜 그리고 어떻게
무엇은 봄으로써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럼 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앞으로 일곱 번 얘기할 때까지 알아주세요. By asking yourself why and how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그래서 that way가 무슨 뜻이니까 네 자신에게 왜 그러고 어떻게 그런지 물어봄으로써 위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by doing이라 합니다. 이 표현을 보고 by doing. by doing이 뭐뭐 함으로써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뭐뭐를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by doing. by asking 물어봄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scover 대신 쓸 수 있는 게 you can find out. 그렇죠. you can find out great thing. find 해도 되고요. you can find out. 너는 위대한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 Discover가 find out의 뜻이죠. 됐습니까? Discover 같은 말 알려드렸고요. Discover의 반대말은 뭐예요? Discover의 반대말은 뭐기는 cover지. 뭐. 아. 가리다 숨기다 cover. 가린 것을 가리지 않고 발견해내다 discover.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정직한 honest, 부정직한 dishonest. 그래서 dis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 un 붙여서 반대말. happy, unhappy, lucky, unlucky. 그러니까 얘는 dis를 붙여서 반대말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뭐 힙합 보면 디스 한다 그래 디스. 그 디스 한다의 디스가 반대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디스가 DIS입니다. THIS가 아니고요. 했나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서 하나도 안 신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존재하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뭐 얘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해줄 뿐입니까? 그냥 스토리를 꾸며주고 있죠. 막 스토리 꾸며주려고 난리 났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인공을 꼽으라 그러면 스토리입니다. 여기에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 호기심 많은 아프리카에 사는 10대의 이야기. 얘는 한 단어가 꾸며주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어떤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꾸며주는 말이 길어졌죠. 아프리카에 있는 호기심 많은 10대의 이야기.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우리말과 달리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을 보면 여기에 호기심 많은 아프리카에 있는 10대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도 꾸며주고 있고 얘도 꾸며주고 있는데 얘는 기니까 뒤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이야기 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스토리 오브 뭐뭐로 시작한다는 뭐라고요? begin with 전치사 피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대비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interested가 왜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 뭐와 뭐의 차이? 아이엔지형 형용사하고 이디형 형용사의 차이점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interesting이란 단어도 알지만 모두 알고 있어요. interested란 단어도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ing형은 어떤 아. 감정이 들게 하는 이란 형용사라 했어. 자, 스토리의 뜻이 이야기인데 아,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란 형용사라 했고 ed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의 형용사라 했어. 그럼 여기에 있는 interesting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스토리를 꾸며주고 있는데 스토리의 뜻은 이야기고 이야기가 흥미를 느낍니까? 흥미를 느끼도록 만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interested가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면 그래서 뭐 이거 여기서 연속돼서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는 게 뭐냐 어떤 게임을 보고 exciting 게임을 보고 그렇죠? Exciting. I was excited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exciting 게임을 보고 I was excited. 게임이나 스토리나 전부 다 흥미를 느끼게 하고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ing형이 와야 된다. 지루한 영화는 뭘까? Boring. 그렇죠. 지루한 영화는 boring movie를 보고 나는 I was boring. bored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day라서 오늘 하루가 tiring day라서 I was tired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냐면 어? 뭐에다가 어떤 품사의 말에다가 ing를 붙일 수 있나요? 어떤 품사의 말이 ed를 붙일 수 있나요? 전부 다 동사죠. interest라는 동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interest의 뜻은? 관심을 갖게 하는 관심 갖게 하다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니까 ing형은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짜 떼버리고 뭐뭐 하는 이고요. 얘는 뭐 바뀐 무슨 씨야? 그렇죠. 관심을 갖게 했어. 그럼 그걸 당했으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뭐가 존재하겠다? Excite가 존재하겠죠. Excite의 뜻은 흥분시키다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존재하겠다? Bore가 존재하겠죠. Bore의 뜻은 지루하게 만들다겠죠. 그럼 얘는 뭐가 존재하겠다? 타이어. 물론 자동차 타이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얘가 무슨 뜻이다? 피곤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ing형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떤으로 바꿉니다. 피곤하게 만들다니까 피곤하게 만드는 하루고요. ed형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피곤하게 만드는 걸 당했대.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ing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는 중인 하는 것. 그렇죠.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야? 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 그러니까 하는 것일 때는 동명사고요. 지금은 현재 분사로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ing가.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현재 분사라 그러고요. 얘를 보고는 pp 또는 과거 분사라 합니다. 현재 분사는 뭐뭐를 하고 있는이란 뜻의 형용사고 pp 또는 과거분사는 뭐뭐를 당한, 뭐뭐 되어진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지금껏 잘 드러나야지 나중에 수동태라는 문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 잘 드러나야 되냐? 이게 뭔 소리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made this. 내가 이거 만들었대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이것이라는 말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봐. 내가 만든 것이다.
되겠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This was made by me. 메이크의 상상 변신. Make. 뜻을 쓰면 얘는 얘는 그 다음 세 번째 녀석은 만들어진. 그래서 얘는 과거형이라 그러고요. 얘를 보고 자꾸 뭐라 그래? PP. PP. 내가 PP라 그러네요. 입장 바뀐 어떤 아하. 시.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여놨어요 지금? 비동사. 비동사 붙여놨으니까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됐어? 만들어졌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중2 때 곧 배우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얘들은 PP란 말이에요. PP. 여기에 있는 ED들은. 얘는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불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얘가 생긴 게 이런 겁니다. 다 동사로부터 온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 살펴보기로 했냐. 여기에 이 표현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curious teenager in Africa는 어떻게도 할 수 있냐. in을 없애고 싶대.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n African curious teenager.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왜 이렇게 되냐? 여기 아프리카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의 라는 뜻이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10대라 하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이러지는 마세요. 아프리카 티네이저가 아니고 African teenager. Korean song이야, Korea song이야. Korean. 한국의 노래 하고 싶으면 Korea song이야, Korean song이야. Korean song이죠. 마찬가지 아프리카의 10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in Korea 같은 게 왔고요. 여기는 Korean과 같은 게 와줘야 되겠죠. 이걸 보고 국가 명칭이라 그러고요. 얘를 보고 국가 형용사형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curious African teenager. 호기심 많은 아프리카의 10대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돋보기로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근간은 뭔데? 호기심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을 느낄 때 그렇죠. 과학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죠. 뭔가 현상을 어떤 뭐 자연 상태에서 내 주변에서 쉽게 얘기하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걸 그냥 왜 해는 맨날 저쪽에서 떠서 이쪽으로 사라지는 걸까? 왜 이쪽에서 나타났다 저쪽으로 사라지는 건 왜 아닐까?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왜 그런 건데? 왜 당연한데? 에 대해서 왜?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발전시킨 거다? 과학을 발전시킨 거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느끼게 됐을 때 그렇죠. 뭐?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두 가지를 물어봐라. 그게 바로 뭐를 가지고 있는 자세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을 접근하는 방법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렇게 함으로써 by asking yourself why and how 자신에게 너 자신에게 왜 그런지 어떻게 저런 건지 물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뭐에 이를 수 있다?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여러분도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데 어떤 호기심 여기도 그냥 티네이저가 아니잖아요. 호기심이 많은 티네이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만나볼까요? 오케이. 제목이죠? 어느 곳이 더 빨리 올까? Which
Which freezes or best time? 아, 또 한, 아, 동사도 놓고 비동사도 놓고 faster. Hot or cold water. Which freezes faster?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 이 글을 I think는 I think cold water freezes faster than hot water였는데 다 읽고 나서는 in fact actually hot water freezes faster than cold water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됐습니까? 첫 문장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science란 단어로 science.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Science begin은 뭔 science begin이야?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됐습니까? 명사 와야 된다 했고요. 전치사 with 챙기라 했습니다. 뭐뭐를 사용하여 호기심을 사용해서 시작하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의 시작은 네가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명령문이죠. 네 자신한테 물어보죠. 물어보라죠. 뭘 물어보예요.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지.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When are you야? When you are야? When are you? 아 물어보는 거야? When you are 아무나 해. When you are curious about what? Things. Something. Ask yourself why and how. Ask yourself why and how.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curiosity 쓰고 싶은데. When you have curiosity about, something. When you have curiosity about something. 이거 나는 삼형식이 좋은데. Ask why and how. Ask why and how of yourself. 네 자신에게. 그래서 딴 거 아니고 why 하고 how 꼭 알아두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by asking yourself why and how를 줄여서 네 자신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지 물어봄으로써 라는 말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That way. 저런 식으로 하면 네가 위대한 발견 을 할 수가 있다. 위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죠. 준비 안 돼 있네요. 그래서 That way you can discover You can find great thing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way를 실천하는 애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대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뭐였어? By here 아닌가요? 그렇죠? Here 아닌가요? 아, that way가 뭔지 얘기하고 싶어요. That way는 뭐 해봤다? By asking yourself. Why and how? 네 자신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지 물어봄으로써 you can discover. 다음 문장의 시작은 here죠.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이야기 하나 해준대요. 여러 개 해준대요. 하나요. 하나 해준다니까 here is야, here I야 뭐 이런 거 챙겼고요. 됐습니까? Interested story야, interesting story야. Interesting story. 됐습니까? 누구누구의 이야기 할 때 story of. 됐습니까? 어떤 10대죠? 어떤 10대야? 또 호기심 많은 10대죠. 다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에 있어.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뒤에 전치사 책이라 of, 했습니다. Of Curious teenager. 어디에 사는? In Africa.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curious African teenager. 됐습니까?
curious란 말이나 curiosity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떤 데 curious, 어떤 데 curiosity인지 구분하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도입부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which, which, or, or 같은 소리 하고 있네. Which phrase? Which phrases? 어느 게 원이? Which phrases? 어찌 fast하게? Hot or cold water? Which freezes faster, hot or cold water? I think that cold water freezes faster than hot water. 라고 대답할 만하죠? 뭐라고 대답할 만하다고? I think cold water freezes faster than hot water. 라고 대답할 만하죠. 그쵸, 준하나 뭐라고 대답할 만하다고?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만하다고? 뭐 따로 수업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내가 뭐 다음 시간에 내가 뭐 확인한다고 그런 거 있지 않나 혹시? 다음 문장.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전 진짜 위챙기라 했고요. 과학은 호기심을 사용해서 시작하게 된다. 뭐뭐를 사용하여의 위시라 했고요. 그 다음에 네가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을 때 네 자신한테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라니까.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ask yourself why and how.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ask yourself why and how. 됐나요? When you have curiosity about something, ask yourself why and how. 계속 다음 문장. That way, 저런 that, 식으로, that way로.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저런 식으로 by asking yourself why and how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curious teenager in Africa.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curious teenager in Africa.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각자 다 빈칸인 건 빈칸인 이유가 있고요. 고르라고 한 건 고르라고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부분 벤치라기 어디서 끊어야 될지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쌍따옴표로 뭔가 시작하는데 틀림없이 누가 한 말일까?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건 틀림없이 누가 한 말일까? Curious teenager in Africa가 한 말이겠죠.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How strange
The hot milk froze faster than the cold milk, shouted a boy in a cooking class. How strange. The hot milk froze faster than cold water, shouted a boy in a cooking class. 그래서 뭔 얘기할 거냐?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고 해요? 밑에 다 있는데. 학교에서 감탄문에 대해서 이 8과 수업하고 있죠? 그렇죠? 본문 수업 이 부분 진도 나갔습니까? 아니요. 안 나갔습니까? 그럼 학교 선생님 분명히 감탄문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도 설명할 거고요. 학교 쌤도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 체크 표시 왜 어떨 때 하죠? 안에 뭔가 들어갈 때 생략됐을 때 그렇습니까? 뭐가 생략됐는가 생각해보란 말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네요. 자, 알겠어. 그러면 이게 뜻이 정말 신기하구나, 정말 이상하구나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그냥 그거 정말 신기하다, 그거 정말 이상하다로 바꿔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좀 이따가 느끼세요. 그것은 매우 신기하다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그것은 매우 신기합니다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강하게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신기하구나 라고 한 거죠. 정말 이상하구나 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매우 이상하다 라고 해도 됐는데 됐습니까? 그것은 매우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감탄문이라고 안 하겠죠. 그냥 평소문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것은 매우 이상하다를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신기하군 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정말 신기하다고 했으니까 What is strang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줘야 되겠죠. What is strange?가 뭔 뜻이야? 뭐가 이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The hot milk가 뭐 해버렸다? Froze 해버렸죠. 어찌 Froze 했어? Faster than the cold milk. 됐습니까? 분명히 0도 C로 가는 출발선이 콜드 밀크가 더 가까웠는데 누가 먼저 도달해버렸다? 한 밀크가 먼저 0도 C에. 그러니까 차가운 정도는 얘들 똑같잖아. 똑같이 어떤 거는 더 차가운 냉동고에 넣고 만약에 뭐 뜨거운 우유라고 해서 얘는 뭐 영하 50도에다 집어넣고 얘는 차가운 밀크니까 얘는 영하 4도에 넣어놨다. 그러면 안 신기하지. 똑같은 냉동실에 넣어놨단 말이야. 똑같은 냉동실에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게 먼저 얼었대요. 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됐습니까? A boy in a cooking class. 누가? 요리 수업 시간을 듣고 있었던 한 보이가. 또 어떤 식이 길어져서 뒤로 갔죠. 우리 수업 안에 있었던 이런 뜻이죠. In a cooking class. 그럼 쿠킹에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뭐 한 놈인지 물어보겠죠. 번호 몇 개? 두 개. 둘 중 뭐냐고 물어보죠. 쿡으로부터 왔으니까. 됐습니까? How strange. The hot milk froze faster than the cold milk. Shouted up.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원래는 얘가 이제 이 이후로 이거에 대한 실험을 막 하겠죠. 이거 관련된 실험을 막 하고 나면 이게 과학적 사실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 문장이 과학적 사실로 바뀌죠. 과학적 사실로 바뀌면 그때는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시제로 돼 있어요? 뭐 보고 과거인지 알아요? Froze 보고 알 수 있죠. 됐습니까? Froze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로부터 왔다? 뭐로부터 왔습니까? Froze는? Freeze. 그렇죠. 3단 변신 다 하면 왜 이래? 왜 색깔이 안 바뀌어? 아이씨, 터치가 안 되고 있는 게 또? 아이씨. Freeze, 그 다음에 과거형 Froze,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 Frozen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이 녀석이니까 과거 시제를 채택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발견된 거, 발견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색깔이 안 바뀌면 곤란한데? 잠깐만 닫았다가 열어볼까? 고개들 뭐하냐? 저걸 잡아먹고 있는 건가?
됐지. 됐네. 그 다음에 6번 문장 갈까요 말까요? 계속 가야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까요? His name was Erasto. Erasto. 페바네요. 페바.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또 아프리카 애들 이름 중에 이런 식으로 모음, 아 자음 자음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는 음이란 발음이 안 하죠.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His name was Erasto. 어떤 팩트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7번 문장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was thirteen years old. The boy from Tanzania. Tanzania 어느 나라의 국가 이름이야? 아프리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뭔 얘기하는 거냐? 그 이거 그는 13살이었다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는 13살이었어요. 그 다음엔 요런 거 붙여, 요런 거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냐? 탄자니아 출신의 해야 되니까 무슨 탄자니아? From 탄자니아. 호기심으로. 호기심으로. 과학은 호기심으로 시작한다. 다 해줘야 돼요. 호기심으로. With curiosity. 누구누구의 이야기. Story of. 그 다음에 탄자니아 출신인 from 탄자니아.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문장 계속 가야 되겠죠? 가볼까요? He wa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 어디에다가 형광펜칠 할지 뻔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he wa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 여기서 업그레이드. 만약에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more curious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more curious를 사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어쨌든 8번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과의 주요 문법 뭐하고 뭐 비교국과 최상급이었죠. 그 중에 최상급이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9번 문장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페바? 아, 은펜바? 은펜바 was making ice cream in his cooking class in 1963. 자, 연도 읽을 때는 19, 63 이렇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9가 뭐예요? 19. 63은 63. 영어 숫자 나올 때마다 제발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1963. 됐습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듣기 시험에서 숫자 막 나옵니다. 듣기 시험에 숫자 막 나오고 이 사람이 내야 될 돈 얼마인지 계산하래요. 막 헤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숫자? 1963. 그러면 뭐 은파베가 만들고 있는 중이었네요. 뭘 만들고 있었어? 아이스크림. 언제? 1963. 그의 요리 수업 시간에. 언제? 1963년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살펴보겠죠. 얘는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얘 숫자 몇 개? 두 개 중에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그의 요리 수업 시간에 하려니까 전치사 in his cooking class 했고요. 그 다음에 1963년도에 했으니까 또 in 1963 하고 있습니다. 전치사들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in his cooking class도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언제? 요리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in 1963도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1963년도에. 우리말 해석하면 음파맨은 1963년도에 그의 요리 수업 시간에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서 큰 시간 단위부터 먼저 얘기하죠. 근데 애들은 영어에서는 작은 것부터 먼저 얘기해요. 장소도 작은 것부터 얘기하고요. 시간도 작은 것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 안 바뀌게 조심하세요. In 1963, in his cooking class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10번 문장 그대로 가야 되겠죠? 가볼까요? He first mixed hot milk and sugar.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는 먼저 섞었네요. 그렇죠? Mix A and B가 보이네요. Mix A and B가 보이죠? 그렇죠? Mix A and B 하면 뭔 뜻이에요? 버거와 A와 B를 섞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Mix A and B. A와 B를 섞다. 이 first mixed hot milk. 애초에 cold milk를 왜 안 썼는지 궁금하네요. 설탕 더 빨리 녹이려고. 시끄럽고요.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애초에 콜드 밀크를 썼으면 됐지.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과학 시간에 뭐, 용해도, 아, 아직 용해도 배울 학년은 아니구나. 용해도 배웠어요? 용해도 구하는 공식 알아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오케이, 11번 문장 그대로 계속 가야 되겠고요. 가볼까요? He then put the milk in the freezer when it was still hot. 예, 엄마한테 들켰으면 혼났죠? 그렇죠? 엄마가 뭐라 하면서 혼내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미쳐진 시계! 됐습니까? 등짝 스매싱이죠. 오케이, 그래서 댄에 대한 얘기 하겠죠. 엄마야? He then put the milk. 오케이, 10 숫자 몇 개? 3개. 3개죠. 셋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put에 대한 얘기 하겠죠. Milk in the freezer. 그 다음에 put A in B가 보이죠? put A in B. 그쵸? put A in B 한번 보겠어요? 쓰여 동사. 아, 누구누구에 뭐뭐를 해주는 거야? put A in B. A를 B 속에 넣는 거지. 뭔 수요동사야, 수요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뭘 해주는 거냐, 이게? 수요동사라 쓸 뿐. 수요동사 아닙니다. Put A in B. A를 B 속에 집어넣는다고요? When it was still hot. B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Still이 무슨 뜻이야? 여전히. 근데 무슨 뜻도 있었더라? Still longer. 훨씬 더 긴. 됐습니까? 여기선 여전히죠. 훨씬이라는 뜻도 있다고 배웠어요. 됐습니까? 풋에 대해서도 뭔 얘기할 것 같아? 11번 문장에서. 과거.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놓으라고. 들으세요. 아. 다, 지금 답하는 거 아니야? 좀 이따 답해, 제발. 아. 자, 오, 다행이네. 여기서 끊으면 되네. 그래서 5번부터 11번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11번 문장 살짝 봤더니 surprisingly hot, his hot milk froze faster than his classmate cold milk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surprisingly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고 갈 수.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 이렇게 한 덩어리고요.
자, 시작부터 설명할 게 좀 많은데요. How strange에 대해서. 내가 How strange에 대해서 뭐 일단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말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얘기해 주세요. How strange 이 부분을. 지금 여기는 정말 이상하군이라고 해석하죠. 근데 뭐라 그랬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매우 이상하다. 이래도 되죠. 그렇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것이 영어로 뭔지 모릅니까? It is strange 해도 되고요. It is strange. 그거 이상하네. 됐습니까?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it is how strange. 거기까지 아직 가지 마시고요. It is very strange. 또는 it is so strange.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매우 이상하다라는 뜻이 되었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얘를 좀 더 강력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놨냐? 우리말로 정말 이상하구나 하고 느낌표 이런 걸 보고 지금부터 설명할 게 바로 제목이 감탄문이다. 감탄사는 여기 있는 느낌표를 보고 감탄사라고 하고요. 감탄문에 대한 설명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표현은 얘를 이렇게 응용하면 돼. 됐습니까? 자, 얘가 지금 놀랐는데 it is 때문에 놀라요? so strange 해서 놀라요? strange 해서 놀라요? it is 때문에 감탄하고 있어? so strange 또는 strange 해서 감탄하고 있어? 아, so strange. strange에서 감탄하고 있죠. 어? 그쵸? 그러면 영어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말은 뜸을 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뒤에 얘기해요. 근데 영어는 중요한 걸 어디다 갖다 놔요? 앞에 갖다 놨습니다. 알았어. 갖다 놨어. 됐습니까?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깜짝 놀라는 말을 할 거니까 내가 깜짝 놀란 감정을 너에게 전달할 거야. 내가 지금부터 뭔가 깜짝 놀랐으니까 듣는 사람 너는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을 들을 준비를 해 라는 사인을 여기다가 써요. 그게 바로 뭐다? How다. 그래서 How strange it is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정말 이상하군 그것은. 그쵸? 이렇게 했다고. 됐습니까? 이게 감탄문이야. 됐습니까? 정말 간단하죠? 그럼 이것도 한번 감탄해볼까? 자, 이거는 일단 감탄문 하기 전에 그녀는 정말로 아름답다 를 감탄문 느낌으로 바꾸면 이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평소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감탄문 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정말 아름답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She is very beautiful. She is very beautiful. 이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 How beautiful she is. 그렇죠. How beautiful she is. 하고 느낌표 하면 된다고요. 어, 준환아,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런 거 하나 있었는 것 같은데, 그치? How about 다 아는 얘기에서 재미가 없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그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어. 그녀를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뭘까? 그렇죠.
그냥 뭐라고 그랬는데? 그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How beautiful! 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정말 아름답군. 어떤 여자를 쳐다보면서 그 얘기하고 있으면 당연히 누가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거야. She is가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문법도 좀 니들이 이제 문법 책을 쓴다. 문법 책을 쓴다. 그러면 뭐라고 써놓을래? 감탄문에선 뭐를 뭐 할 수 있다? 대상. 주어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왜 생략할 수 있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경우에 굳이 얘가 누가 아름답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정말 키가 크구나 이럽니까?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감탄한다면 정말 지루하구나 이런다든지 정말 재미있구나 이러면 뭐가 정말 지루하거나 뭐가 정말 재미있다고 얘기하는 게 뻔해. 책. 됐습니까? 오케이. 정말 쉽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한번 감탄해 볼까요? 뭐 이런 거 외우고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자, 일단 우리말을 영어로 먼저 감탄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말로 먼저 하라고.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소녀이구나. 이렇게 감탄문 맞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평소 먼저 만들어볼까요? 얘는 어떻게 한대요? She is very beautiful girl. 어디가 틀려갈게? 맨날 틀립니다 이거.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깜짝 놀라요? 이번에 컨트롤 C, 컨트롤 V. 예, 뭐 때문에 깜짝 놀랍니까? 그녀. I prefer girl. 이거라도 깜짝 놀라죠? 그렇죠? 일로 오죠? 그렇죠? 이게 있으면 걸거치죠. 어? 됐습니까? 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틀리죠. 뭐라고 해야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니들이 본 거를 말로 정리해봐. 뭐라고 정리할래? 이게 다야. 설명할 거 이게 다야. 그럼 너희들이 관찰한 걸 말로 정리해봐. 무슨 차이가 있지? 아까랑 지금이랑 뭐가 차이 나지? 바로 요런 녀석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이거 뭔데? 명사. 명사. 자, 그럼 이제 말로 여러분들이 본 걸 말로 정리해볼까? 동사를 제외하고 부사가 있는 경우 명사 what으로 시작하고 명사가 없는 경우 how로 시작한다. 감탄문의 주어와 동사의 생략이 가능하다.
왜? 걔를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됐습니까? 이게 감탄문입니다. 근데 이 뭐 근데 이렇게 설명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씩. 뭐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뭔 소용이 있고 뭐가 명사인지 구분 못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 됐습니까? 명사 뭐가 명사인데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girl 명사죠. 그리고 어떤 여자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된다? What a beautiful girl 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What a wonderful world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아니요. I see trees of green.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world가 뭔 뜻이에요? What a wonderful world. 그거 뭔 소리예요? What a wonderful world가 뭔 뜻이에요?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What a wonderful world. 도리를 찾아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 찾아서 들어보면 나옵니다. 아. 그 다음에 한참 스탑돼버렸었네. 그래서 감탄문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는 절대로 어떻게 생겨 여기에 뭐가 오겠니 라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freeze도 안 되고 이 자리에 freeze도 안 되고 frozen도 전부 다 안 됩니다. 뭐 또 freezing도 안 되고요. ing 붙인 것도 안 되고요. to freeze 전부 다 안 됩니다. 얘가 왜 오냐? 뜨거운 우유가 뭐 했단 얘기를 해야 돼? 얼었었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 동사의 무슨 형태로 와야 되고 과거 형태로 와야 되고 그래서 freeze의 과거형은 froze. 그러니까 이 형태가 와야 되는 거 다른 형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찌 얼었다, 더 빨리 얼었다, 뭐보다 than the cold water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얼었대요 라고 어떤 남자아이가 소리를 질렀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어떤 남자아이 요리 수업 시간에 요리 수업을 듣고 있었던 우리말스럽게 하면 되겠죠. 어쨌든 전치사 뭐 챙겨라 in 됐습니까? 어떤 수업 시간에 있었던 할 때 in a cooking class. 쿠킹은 현재분사야 동명사야. 뜻으로 물어보면 요리하는이야 요리하는 것이야. 요리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한땀 설명해야 되겠다. 똑같은 러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달리고 있느냐 달리는 것이야. 어떤 사람? 달리고 있는 사람. 그럼 이건 달리고 있는 기계야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야?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 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뭐란 말이야? 현재 진행형. 그건 얘 앞에 비동사가 붙었을 때 아하, 현재 분사. 얘는 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랬어요. 명사는 안 만들어봤죠 이거라며.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을 위한 기계,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 그럼 이 자리에다가 쿠킹 머신을 모셔올까요? 아니, 쿠킹 클래스를 모셔올까요? 얘가 수업이자, 어 수업. 그러면 요리하고 있는 수업이야,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이야. 요리하는. 얘는 뭐겠어? 동영상.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Class for cooking. 그걸 위한 수업. 됐습니까? 우리말 해석하면 어 요리하는 수업이니까 어 현재 분사다. 웃긴 소리 하지 마. 수업이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냐? 어? 수업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까? 응? 기계가 달리고 있습니까? 헬스클럽 갔더니 막 기계들이 막 뛰고 있어?
사람들은 앉아서 구경하고 어 저 새끼 저 기계 잘 뛰래 이러면서 사람이 뛰는 거죠 뛰는 건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고요 수업은 수업인데 어떤 수업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 지금 동명사다 됐습니까? 이 친구는 동명사고요 그러면 여기에 쿠킹하고 저 밑에 보면은 메이킹 보이는데 9번 문장에 펜바 was making ice cream in his cooking class in 1963 그러면 여기에 이 쿠킹 위에 5번 문장에 쿠킹하고 메이킹하고 성격이 같나요? 아니요 아니죠 됐습니까? 얘는 펜바는 만들고 있는 중 이었어요. 이었었다 그래서 이 쿠킹은 뭐다? 현재 현재 분사 분사고 현재 진행 아닌 것 같은데 과거 진행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란 뜻일 때 ing에 비동사를 붙인 거고 진행형 시제라 하고요 그 비동사가 현재형일 때는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처럼 과거 형태의 비동사일 때는 과거 진행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 녀석은 동명사고 지금 설명하는 건 어떤 문제에 대한 대비입니까? ing 있는 것들에 대한 밑줄 쫙 꺼놓고 다음 중 성격이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라는 문제에 나온다 했죠 또는 여기에 쿠킹에다가 밑줄 꺼놓고 예문 다섯 개 전부 다 ing 있는 거에다가 ing가 들어있는 문장 다섯 개 놓고 다음 중 얘랑 성격이 같거나 또는 다른 걸 구분해라라는 문제 됐습니까? 요리를 하고 있는 수업이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만들고 있는 사람 돼요 안 돼요? 만들고 있는 은펜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됩니까? 되니까 이렇게 해놨죠 은펜바 was making을 해놨죠 뭐 무조건 끄덕끄덕입니까?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녀석 이름은 에라스토 은펜바고요 에라스토 은펜바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몇 살짜리야? 13살짜리 남자아이고요 13살이니까 당연히 뭐 걸은 아니겠죠 히인데 여기 걸 있으면 맞냐 틀렸냐 이런 거 설명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 출신에? 탄자니아 출신에 그러니까 얘 또 이짓하고 있죠 보이는 보이인데 앞뒤로 막 꾸미네요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 13살짜리 보이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 탄자니아 출신의 보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 가리네. 아까 전에 확대를 해놔서. 자, 그는 13살이었다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He was a He was 13살이었다. 아이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I'm 14 years old. 이러죠. 이거 왜 시켜봤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요거랑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보이를 넣고 싶어. 오케이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어? 그는 13살이었다 이었던 뭔 소리 하고 싶겠어 내가 얘는 한 단어라고 한 단어 응? 무슨 시동어리 어떤 보이? 14살인 보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요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이죠 틀렸다고요 어? 어? 이게 한 단어라고 14살 된 이란 뜻이라고 이건 절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해, 연도, 몇 살 할 때 쓰는다는데 이거 셀 수 있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야? 있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앞에 2 이상의 숫자가 왔으면 당연히 무슨 형태 써야 돼? 복수형 써야 되죠. 알겠습니까? 대비 되겠어요? 준비 됐어요? 그 다음에 복수사망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절대 정리하면 여기 절대로 S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사하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S 붙여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근데 그냥 만약에 그는 13살이었고요 만약에 이 문장을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표현했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잠깐 눈 좀 이따 쉬고 있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He was 13 years old and he was 어차피 쓰니까 from 탄자니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얘는 있어야 되고요. 뭔가가 걔는 없어야 돼요. 한 덩어리의 단어입니다. 그냥 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 How old are you? 아, how old you are?는 뭐와 같은 뜻이야? 감탄사. 이거 같은 뜻이죠, 이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너 전짠 뒷짠 읽었구나 이 뜻이죠. 맞죠? 이건 감탄문이잖아. 그렇죠? You를 쳐다보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도 돼? 아, 정말 늙었군. 여러분 한 30년 뒤에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겠죠. 야, 주름이 짜글짜글하다. 이거. How old? 친구 만나가지고 How old are you?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동창생인데. 지 나이 몰라? 됐습니까? 오케이, 세월이 많이 흐르고 여러분들 서로 쳐다보고 뭐라 그런다? Are you? 몇 살이세요? How old you are? 라고 하겠다. 오케이. 할 것 많고 속도는 안 나가고 그렇죠. 준하리는 재미가 없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그치? 오케이. 예, 예습 좀 해오세요. 클래스 카드로 문장 제발 좀 암기 좀 해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뭐도 못했냐면요 여기에 형광펜 설명 오케이 아직 뭐 내용 정리 클래스 카드 통문장 암기 이런 거북이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